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피겨 최초로 올림픽 탑5에 든 차준환이 TVN 뉴퀴즈에 출연해 그 비결을 공개한다. 30일 방송 예정인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에는 2022년 2월 추운 겨울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함께한 주인공 차준환이 출연한다. 선공개된 영상 속에서 차준환은 빙판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며 등장, 이어 유재석과 조세호에게 눈을 뿌리며 화사하게 웃었다. 이에 유재석은 우리한테 빙수를 날려주시네라며 즐거워했다. 유재석은 차준환에게 세계 5위에 들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고 그는 세계 5장이 되려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하기와 시합 당일 에너지바 먹기 두 가지를 지키면 된다며 기특하면서도 소소한 비결을 밝혀 웃음 짓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 시합 때 항상 에너지바를 챙겨 먹는데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조금씩 먹는다며 본인이 가진 독특한 습관을 덧붙였다. 한편 한국 남자 피겨 역사를 바꾼 차준환은 바람을 가르는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피겨를 시작했다고 그의 이야기는 30일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들을 수 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